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발효 요구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유가 뭐 그 영양가 있고 그 완전한 식품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뭐 다 잘 아시죠. 근데 우유가 좀 잘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우유 먹고 나면 난 속이 좀 불편해. 우유 먹고 나면 난 설사를 해. 또 우유 먹고 나면 뭐 조금 이렇게 이제 뭐 하여간 별로 안 좋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우유를 발효해서 드시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거의 없죠. 그래도 우유를 발효해 가지고 먹었는데도 뭐 그런 현상이 있다 그러면 우유 안 먹으면 됩니다. 그분들은 우유가 안 받는 그런 체질이기 때문에 안 드시면 되죠.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그 생우유, 이제 우유는 유통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열이 가면 이제 뭐 안에 부글부글 끓고 이제 상하고 이럴 수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제 냉장고에 들었거나 차갑죠. 그래서 생우유를 먹으면 저도 조금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발효해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유를 발효하려고 그러면 요게 이제 2리터입니다. 2리터 통에 보통 발효를 하는데 여기에 우유 2리터를 넣어요. 넣고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 정자균이 있어야죠. 옛날에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야구르트나 뭐 이제 그 뭐 이런 걸 여기다 넣었는데 요즘은 이제 굉장히 분말로 되어 있습니다. 가루로 된 요거를 갖다가 2리터에 이제 요 안에 1g짜리 스푼이 있어요. 그 1g짜리 스푼 2리터 같으면 4스푼, 그러니까 4g만 넣으면 되죠. 요게 150g이니까 요 한 통이면 엄청나게 많이 발효를 해가지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g 넣고 그리고 우유, 이제 이 미생물의 먹이가 당이거든요. 예, 설탕입니다. 그래서 설탕을 넣으면 좀 그러니까 이제 보통 뭐 설탕을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원당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공하지 않은 설탕을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또 뭐 꿀 같은 거 넣어도 됩니다. 넣어도 되고 또 그거 있던데 그러니까 하여간 뭐 이렇게 설탕은 아닌데 뭐 또 단맛이 나는 거 있습니다. 이제 그걸 또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당이 들어가야 됩니다. 당이 들어가야지 이 미생물들이 이제 그 당을 먹이 삼아 이제 지가 발효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발효를 할 때는 이제 보통 저녁에 놔두면 아침 되면 발효가 다 되죠. 한 12시간 정도면 충분히 이제 발효가 돼 가지고 끌쭉한 이제 요구르트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차가운 우유를 넣고 이제 균을 넣고 또 당을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요게 분리가 돼 버립니다. 그때는 위에는 이제 치즈 같은 게 뻑뻑한 크림 치즈 같은 게 생기고 밑에는 이제 유청이 생겨버려요. 근데 우유를 약간 데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필 때 따뜻하게 데펴야 되는데 데피는 거는 손가락을 이렇게 딱 넣어보면 뜨뜻할 정도까지 데핍니다. 데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당을 넣고 이제 요 균을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약간 따뜻하게 해가지고 발효를 하게 되면 이게 그냥 이제 여러분들 마트에서 파는 그런 요구르트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온도 차이 가지고 이게 이제 유청이 되기도 하고 크림이 되기도 하고 뭐 이제 물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약간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몇 번만 해보면 아, 요 온도에서는 이제 그 마트에서 파는 이제 그런 요구르트가 되고 요 온도에서는 크림 치즈가 되고 요 온도에서는 이제 노란 물 이제 유청이 되고 요런 걸 여러분들이 감을 잡게 되죠. 그거는 이게 뭐 저희들이 설명을 좀 하기가 그렇습니다. 또 이거 요구르트 만드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게 한 만원, 2만원 이렇게밖에 안 합니다. 요 뭐 기계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 이제 따라가지고 기계의 특징 따라가지고 어떤 기계는 뭐 좀 잘 되고 어떤 기계는 뭐 조금 이제 시간을 이제 조금 더 놔둬야 되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 기계마다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필요하시면 제가 그 기계는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떤 특정한 기계가 저희들 그 유원 프로스균하고 굉장히 잘 맞습니다. 이제 그 기계에 발효를 하면 굉장히 잘 되죠. 근데 다른 기계에 발효를 하니까 이상이 조금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계마다 이제 그 특징이 있고 온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차이점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요 한 통 만들면 2리터니까 이제 우유 2리터를 붓는 거죠. 2리터니까 저는 요거 가지고 이제 한 3번, 한 3일 정도, 아니 3일이 아니라 4일 정도 제가 이거 먹을 수 있죠. 요 한 개 가지고 그러니까 4번 정도 나눠 가지고 먹습니다. 그러면 2리터니까 한 번에 500ml니까 엄청난 양입니다. 그 절대 적은 양 아니거든요. 이제 먹을 때 이제 거기다가 이제 잣도 조금 넣고 아몬드도 조금 넣고 이렇게 이제 견과류 같은 거 약간 넣어 가지고 먹으면 훨씬 더 조금 고소하면서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거 한 잔 먹으면 아니 이거
밥이 돼요. 이게 배가 불러 버립니다. 그리고 따로 뭐 밥 안 먹어도 배부탄 그런 생각이 없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 한번 한다고 뭐 장이 좋아지고 뭐 저 똥이 잘 나오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해보니까 100일 그러니까 100일을 연달아 한번 해봤습니다. 매일 요걸 4분의 1이죠. 4분의 1씩 해가지고 매일 먹어보니까 한 달 정도 먹으니까 훨씬 이제 이게 좀 편하다는 걸 느끼고 2달 정도 먹고 나니까 똥이 잘 나와요. 3달 정도 먹고 나니까 뭐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몸이 알아서 요걸 안 먹으면 막 찾게 됩니다. 오늘 없나 싶고 이제 이렇게 그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적응하는데 이래나 저래나 한 100일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에 아무리 좋은 걸 드신다 그래도 몸이 모르게 조금씩 이렇게 먹어 나가야 되지. 그걸 뭐 이게 뭐 몸에 좋다 해가지고 막 헝그떡해요. 뭐 당연히 설사하죠. 이걸 이제 그저 발효 요구르트를 이 2리터를 한 통을 다 먹어보십시오. 설사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몸에 받을 정도만 한 요만큼만 받아가면 요걸 5번 나눠 먹으면 돼요. 아니면 요 한 통을 만들어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일주일을 나눠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요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이러면 그걸 여러분들 조금씩 나눠가지고 나는 아침에 참 잘 받는 것 같아. 아침에 드시고 난 저녁에 잘 받는 것 같아. 저녁에 드시고 난 아침 저녁으로 먹을래. 아침 저녁으로 먹으면 됩니다. 필요한 그런 양만큼 여러분 몸에 맞고로 해서 조금씩 이렇게 드시면서 몸이 적응하도록 이렇게 야구르트를 한번 드셔보십시오. 발효 야구르트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일단 속이 편안해지죠. 장이 우리가 이제 이 속이 편안하고 따뜻하면 만사가 좋습니다. 근데 속이 불편하면 만사가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게 제 나름대로 또 건강 비법입니다. 이걸 묻고 나니까 속도 편안하고 뜨뜻해지면서 뭐 하는 일도 좀 잘 되고 똥 한번 푹 나고 나면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똥 한번 뭐 시원하게 사고 나면 그냥 좋죠. 여러분들이 똥을 한번 시원하게 안 누본 사람들은 이 심정 모릅니다. 자, 우리 이제 야구르트를 무작정 이렇게 많이 먹는다. 뭐 한 번에 이제 먹고 뭐 이걸 그 끝을 내려고 이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몸이 조금 적응되게 나눠가지고 4일을 나누든 5일을 나누든 일주일을 한 통 만들어서 일주일을 나눠가지고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냉장고 넣어놓으면 이게 뭐 상한다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날짜가 한 3-4일 지나고 나면 이 새콤달콤하면서 더 맛있습니다. 이게 그 저는 오히려 만들어 놓고 한 3-4일 있다가 그러니까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이제 한 3-4일 지난 거부터 저는 먹습니다. 더 맛있습니다. 이게 예,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 하나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100일을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속이 편안해지는 걸 느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